안녕하세요. 복덕방 기자들의 신수정 기자입니다. 오늘은 무조건 수익 내는 실전 부동산 경매의 행꿈사닷컴 부원장이신 이소라 작가님을 만나 부동산 경매에 대해서 다양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먼저 자기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경매 전문 아카데미 행꿈사닷컴 부원장 이소라입니다. 유튜브에서는 나땅이라는 이름으로 활동을 하고 있고요. 제가 그동안 경매 강의를 5년 동안 하면서 느꼈던 것들, 이 수강생분들, 일반인들이 경매를 공부를 할 때 어떤 부분을 좀 더 어필을 해줘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정리해서 이번에 책으로 발간을 하게 됐습니다. 그 책 서두에 작가님이 프롤로그에 부동산은 생물이라는 말을 하시면서 시시각각 변한다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지금 추석이 지난 지금 부동산 시장은 어떻게 보시나요? 부동산 시장이 좋다 안 좋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일반적으로 좀 주거용 부동산 아파트에 좀 많이 국한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파트 시장 같은 경우엔 규제가 좀 많고 대출 규제, 그다음 세금 규제, 그리고 또 너무 많이 오른 가격에 대한 부담 때문에 거래는 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얘기한 부동산은 그 주거용 부동산의 비율이 상당히 작은 편이에요. 토지나 다른 근린 상가, 그다음에 꼬마 빌딩이라고 하죠. 이런 것들은 지금 아주 시장이 나쁘지 않고요. 또 이제 재개발, 신속통합 기획이나 재개발, 재건축 이슈가 있는 것들은 아주 거래가 잘 되고 있습니다. 맞아요. 요즘 신속통합 기획이 재개발이나 재건축 물건에 있어서 네네. 되게 생각보다 다 단축된 기간 안에서 사업이 진행되다 보니까 네네. 사람들이 좀 더 기대감이 몰린 것 같더라고요. 네네. 지금 뭐 새 아파트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많고 국민들 소득 수준이 많이 높아졌는데 저희 아파트, 이제 서울 아파트가 처음 생기면서 지금까지 노후된 아파트가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서울에 새 아파트를 공급할 수 있는 것은 재개발, 재건축밖에 없기 때문에 뭐 이거는 단기적인 게 아니라 앞으로는 재개발, 재건축을 모르면 사실 투자하기가 좀 어렵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전반적으로 아무래도 거래 절벽이 이어지다 보니까 경매 낙찰가율도 그렇게 높지 않더라고요. 지금 8월 기준 전국 아파트 경매 낙찰가율이 85.9%인데 이제 이게 3년 만에 최저치라고 하더라고요. 그렇다면 지금 경매에 우리가 좀 집중을 해야 되는 이유가 뭘까요? 지금 경매 시장에서 낙찰가율이라고 하는 거의 기준은 감정가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감정가가 높은 경우가 좀 많이 있어요. 상승장에서는 감정가 대비 낙찰이 되는 시점보다 항상 그 시세가 올라가 있기 때문에 낙찰가율이 더 높아지는데 감정을 하고 지금 시세가 내려가다 보니까 낙찰가율이 조금 더 낮아지고 실제로 그 취득세 중과나 양도세 중과가 되는 물건들은 투자자들이 들어가기는 부담스럽기 때문에 지금 낙찰이 생각보다 많이 싸게 되고 있습니다. 지금 들어가야 되는 이유는 지금 하락의 어떤 시그널을 보여주고 있고 바닥을 알 수가 없어요. 거래 절벽은 어떻게든 풀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이게 상승으로 돌아설지 더 내려갈지 가늠하기가 어려운 때예요. 그리고 정부도 아직 규제를 조금씩 조금씩 풀고 있는데 아직은 투자자가 들어가기에는 규제가 많습니다. 그리고 또 가격은 내려가 있는 상황이라서 지금 무주택자가 규제 지역을 입찰을 한다면 예전에 오르기 전 가격으로 낙찰을 받을 수 있는 시장입니다. 그래서 지금 초보 투자자들, 무주택자들이 낙찰을 받으면 경쟁이 없이 낙찰이 되는 물건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더 떨어질 수도 있는 거 아니냐? 근데 주식이랑 부동산은 다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렇게 막 바닥으로 치닫거나 가치가 제로에 수렴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이 무주택자가 낙찰받기 아주 좋은 시장이라고 생각합니다. 규제가 더 풀리면 투자하기는 좋겠지만 이 경쟁 강도를 생각을 했을 때 맞아요. 경쟁이 지금은 조금 덜합니다. 그래서 경매는 그 경쟁 강도도 수익으로 또 계산이 되거든요. 그래서 경쟁이 덜한 지금이 오히려 더 나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작가님께서 좋은 부동산을 사기 위해서는 가치 투자를 해야 된다고 아까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가치 투자를 할때 교통과 개발 호재, 그리고 신축 이런 요건을 꼽으셨어요. 현재 시장에서 가장 크게 주는 요소는 어떤 게 있을까요? 이제 부동산의 가치라고 하는 거는 그 주변 인프라, 그리고 그 물건 자체의 가치, 그 다음에 이또 교통이 빠질 수가 없는데요. 이 사람들은 수도권에서는 철도를 굉장히 선호합니다. 이세 가지가 뭐다 중요한데, 지금 현재 시장에서는 신축이 될수 있는지가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교통호재나 이런 것들은 이렇게 금방 바뀌지 않아요. 이 수도권 철도 이런 것들은 계획이 한 10년 전서부터 있었기 때문에 새삼스럽게 뭐 시세에 반영될 요소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 그 신림동 같은 경우에도 개통을 했는데 아직 시세에는 반영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통을 한다고 오르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경험을 좀 해보면은 지하철이 없던 데서 들어오면 좋은 거는 맞는데, 지하철이 있다고 시장이 나쁜데 오르진 않고, 오를 때 쉽게 오르고 좀 많이 오르고 유동성을 더 많이 품게 된다라는 어떤 개념을 경험으로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는 지금 1기 신도시 규제 조금 재건축 규제 푼다고 했다가 생각처럼 안 풀리니까 또막 거래가 급락하고 있거든요. 근데 결국은 되기는 될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시장에서 너무 흔들리지 말고 내가 어떤 분명한 원인을 가지고 이제 근거를 가지고 투자를 했다면 좀 느긋하게 기다리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 경매 물건의 대표적인 나쁜 물건으로 원룸형 주택을 꼽으셨어요. 네네. 아무래도 구독자분들 중에서는 뭐 소규모 주택을 좀 먼저 생각하고 접근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이 책을 보면 하고 놀라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아요. 네네. 이분들은 좀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까요? 이제 부동산에서는 이제 뭐 농담들이 많이 있는데, 그 원슬개나 권하는 부동산이라는 게 있습니다. 뭐 지역주택조합 같이 조금 뭐 분양형 호텔 같은 것들. 그 특징이 뭐냐면은 좀 매매가 잘안 되고 시세 차익이 좀 없다는 단점이 있는데요. 제가 원룸형 주택을 이제 나쁜 물건이라고 얘기한 거는, 지금 시장에서는 그 원룸형 주택도 1주택으로 포함이 돼가지고 주택수에 카운트가 되는데, 또 시세 차익은 많지가 않아요. 그 4인 가족이 기준으로 했을 때 10평 내외 정도 되는, 10평 이하를 산다면 살기가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월급을 모아서 사는 그런 집은 아닌 거예요. 그럼 이런 거는 수익형으로 봐야 되는데, 수익형 월세가 얼마나 나오겠습니까? 저희 이제 실제 예시를 보면은 수강생분이 그런 거세 개를 갖고 있는데 다주택자인 거예요. 다주택자라서 그 월세 안 나오냐 할때잘 나온대요. 밀린 적한 번도 없고 공실도 없는데 안 팔린대요. 이거를 가지고 있으니까 추가 투자가 어려운 거예요. 막상 월세 받을 땐 좋은데 1년 모아봐야 얼마 안 되거든요. 그럼 다른 걸 하고 싶은데 이게 걸리적거려요. 팔려고 했더니 한 채당 4천만 원씩 싸게 팔아도 안 팔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월세를 10년을 모아야 그 양도 차손이 그 해결이 돼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부동산은 수익도 좋지만 원할 때 최소한 팔려야 되고 양도 차손이 없어야 되는데, 푼돈 받다가 목돈이 까지겨 나니까 실상은 남는 게 없는 투자가 됩니다. 이미 이제 이런 투자를 하셨다면 속을, 제가 하는 말다 이해하실 거예요. 다주택 중과로 뭐 양도세 중과받고 다른 거할때 대출이 안 나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임대주택 등록 같은 거를 할수 있으면은 조금 해서 내가 주택 보유에 대한 부담을 좀 줄여야 될것 같습니다. 신중하게 하셔야 돼요. 지금 그것도 다 주택수로 카운트가 맞아요. 돼서, 이제 남들 똘똘한 한채할때 그냥 그런 거막세 개씩 다 주택자 중과 다 받으면서 투자가 힘들게 되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소액으로 경험해보고 싶다고 많이들 입찰을 하거든요. 근데 경험을 할 필요는 없거든요. 수익을 봐야 되거든요. 경험을 하려고 낙찰 받았는데 안 팔려가지고 그냥 끝나는 거예요. 이게 팔려야 다음 걸할 수가 있는데, 저는 아파트도 원할 때잘안 팔려요. 그래서 그 초보들이 좀 소액으로 경험해보고 싶다고 수익에 대한 욕심이 없이 쉽게 투자를 하시는데, 생각보다 빠져나오는 게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투자는 좀 신중하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이미 보유하신 분들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주택수에서 좀 줄이는 방법으로 투자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이소라 작가님 모시고 경매 전반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는데요. 더욱 궁금한 점은 댓글 달아주시면 다른 영상이나 기사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다음에 뵐게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하세요. 복덕방 기자들의 신수정입니다. 오늘은 부동산 재벌들 저자 고준석 대표님을 모시고 지금의 부동산 시장을 읽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포인트를 잡아보고자 합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고준석입니다. 반갑습니다. 대표님, 최근 부동산 재벌들이란 제목으로 책을 내셨어요. 다들 부동산 재벌에 대해 궁금해하잖아요. 네. 우선 부동산 재벌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기 전에 기준을 좀 정해야 될 것 같아요. 네. 부동산 재벌들은 어떤 사람을 말하는 걸까요? 부동산 재벌들은 진짜 돈이 많은 사람을 우리는 이제 재벌로 생각하잖아요. 근데 자산관리의 마인드를 꾸준히 놓지 않고 꾸준히 자산관리하는 사람들, 이런 분들이 이제 부자를 넘어선 재벌이 될 수 있고, 자산관리의 어떤 그 끝판왕, 이런 분들을 재벌들로 저는 이제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이제 재벌들이다. 이런 하에서 책을 쓰게 된 거죠. 대표님이 계속 이제 상담이랑 이런 거 투자 이런 걸 하시면서 네. 이런 부동산 재벌들을 많이 만나 보셨잖아요. 네. 이분들이랑 일반 투자자분들이랑 어떤 점이 가장 다른가요? 지금 부동산 가격이 지금 조정받고 떨어지고 있잖아요. 근데 일반 사람들은 지금 안 사잖아요. 근데 부동산 재벌들은 이때 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시장 흐름 속에서도 미래가치 있는 부동산은 투자한다라는 거죠. 이게 재벌과 재벌이 아닌 사람들의 차이점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네요. 그분들은 시점에 상관없이 투자를 결정을 하신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는 잠깐 재벌이 아닌 사람 입장에서 생각을 네. 해보자면 네. 그분들은 약간 돈이 많으신 분들이나 이런 네. 분들이 많으니까 네, 네. 뭐 대출금리나 이런 거에 상관없이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실 수 있는 게 아닌가 이런 맞습니다. 생각도 들거든요. 맞는데 우리나라는 또 전세 제도라는 게 있잖아요. 네. 예, 전세를 끼고 투자하면은 대출 그 이상의 레버리지 효과를 낼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자산 관리를 하느냐에 따라서 재벌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게 갈리는 것 같아요. 방금 말씀을 해주셨다시피 부동산 재벌들의 마인드가 우리 일반 투자자들이랑 조금 다른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네. 대표님께서는 책에서 한 6가지를 소개를 해주셨는데 네. 대표님께서 생각하시는 6가지 중에 가장 중요한 한 가지는 어떤 게 있을까요? 그게 바로 미래가치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격이 아무리 떨어져도 아무리 싸도 부자들은 안 산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싸게 샀어도 미래가치가 없는 거는 가격이 안 올라가는 거잖아요. 이런 거는 쳐다도 보지 않는다라는 거죠. 또 그리고 부동산 하락장일 때 이런 시장에서도 부자들은 미래가치 있는 물건을 찾아 나선다라는 거죠. 이런 때 쉬지 않는다라는 거죠. 근데 일반 재벌이 안 되는 사람들은 이런 시장에서는 쉬거든요. 휴일처럼 공휴일처럼 쉬고 있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꾸준히 시장을 탐방하면서 미래가치 있는 물건을 찾아내서 투자를 한다라는 거죠. 이런 하락장에도 투자점을 찾아서 계속 공부를 하고 그렇죠. 시장을 계속 따라간다는 게 다른 점이다 이렇게 그렇죠. 보시는 거죠? 그래서 재벌이 되는 분들은 꾸준히 공부하는 이런 모습 되게 좋아 보여요. 그런데 재벌이 안 되는 분들은 아닌 사람들은 공부 안 하죠. 예, 집안 대수사에서 부동산은 저 후순위로 밀려나 있죠. 근데 건강관리하고 자산관리는 되게 중요하잖아요. 이 두 가지는 죽는 그날까지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게 재벌들의 마인드다라고 보여집니다. 거의 건강관리급으로 이제 부동산을 생각하는 그렇죠. 마인드. 네, 네, 네. 정말 그거 정말 배워야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사실 이런 말 많이 들어요. 요즘에는 부동산 시장이 별로 안 좋고 꺾인다 이런 얘기가 많다 보니까 쉬어가는 것도 투자다. 그렇죠. 그런 얘기 많이 하죠. 네. 그런 말을 되게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남들이 쉴 때 움직이는 사람이 돈 번다라는 거죠. 그러면 정말 지금 이런 시장을 놓치지 않는 것도 투자의 하나의 포인트가 될 수 있겠네요. 그렇죠. 부동산 재벌들은 어떤 상품에 집중할 때 뭐 어떤 걸 가장 신경을 쓰나요? 재벌들은 물론 이제 아파트는 기초 자산이고요. 뭐 내 집은 다 있잖아요. 이건 기초 자산이고 기초 자산 위에서 재벌이 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자산 관리를 해야 되고 그 중심에는 이제 부동산이잖아요. 그래서 이분들은 이제 꼬마 빌딩, 토지 이런 쪽에 관심이 많죠. 특히 이제 꼬마 빌딩에는 관심이 지대하게 있는 거죠. 그러면은 그분들은 이제 당연히 자기 이제 살 실수요 집 말고 이제 수익형 부동산 쪽으로 많이 눈길을 그렇죠. 돌리시는데 네. 그 상품군이 빌딩 쪽에 조금 더 많이 집중되어 그렇죠. 있나요? 네. 이유가 있을까요? 꼬마 빌딩의 하나의 자산관리 측면으로 거기에다 실물자산에 투자해놓는 경향이 많이 있고요. 물가상승률을 감안하면은 이 실물자산의 가치도 이제 올라간다. 또 물가상승률만큼 화폐가치도 또 떨어지니까 그만큼 자산의 위험을 해지하는 수단으로 실물자산 쪽에 관리를 하는데 그중에 대표적인 게 이제 부동산이라는 거죠. 특히 이제 아파트는 규제가 많잖아요. 맞아요. 주택은 세금도 그렇고 그런데 공실 리스크는 없잖아요. 네. 근데 꼬마 빌딩은 규제가 없어요. 그렇지만 공실 리스크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장단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꼬마 빌딩을 선호하는 거는 규제가 덜하기 때문에 꼬마 빌딩을 선호하고 있고 특히 공실 리스크에 대해서는 미래 가치를 잘 따져서 상권을 잘 보고 들어간다라는 거죠. 재벌분들이 이제 상권에 따라서 이제 많이 선택을 하실 텐데 어떤 걸 보고 좀 들어가시는지. 그러니까 이제 재벌하고 재벌이 아닌 사람들의 차이가 이런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상가를 산다라고 하면은 역세권이냐, 네. 유동인구가 있느냐 이거 따지잖아요. 근데 재벌들은 이거 안 따진다라는 거예요. 재벌들은 역세권이다, 유동인구다는 보지 않고 거기에 소비인구가 있느냐 이거 따진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소비 상권이냐 아니냐 이거를 보고서 재벌들은 그 상권을 보고 개별 물건에 투자한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대치동은 코로나의 영향에도 불구하고 거기는 항상 소비 상권이다라는 거죠. 예, 소비 상권. 그런데 이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대학가 상권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렇죠. 많이 망가졌죠. 그렇죠. 온라인 수업으로 대체하다 보니까 거기에 소비 인구가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미래 가치를 본다라는 거죠. 그래서 특히 더 중요한 거는 소비 수준을 본다라는 거죠. 수준. 예. 그러니까 하루 종일 매출을 해도 얼마 안 되는 상권, 재래 상권. 네. 자, 이런 데보다는 청담동 상권. 청담동은 우리가 보더라도 유동인구 안 다니잖아요. 그죠. 막 사람 그렇게 없죠? 많진 않아요. 근데 거기에 찾아가는 사람은 소비인구라는 거죠. 소비인구. 예를 들어서 뭐 사당역 같은 데 보면은 거기는 저녁에 집으로 가는 사람들, 네. 퇴근하는 사람들, 출근하는 사람들이 사당역에서 버스하고 지하철을 트랜스퍼 하잖아요. 네. 여기서 그 시간 동안에 만남을 갖고 저녁을 먹고 맞아요. 그 지역 일대가 소비 상권으로 변하는 거거든요. 자, 이렇게 본다라는 거죠. 자산가들은 얼마만큼 부동산을 대부분 가지고 계세요? 기간이 좀 짧나요? 이렇게 처분하는 시기가? 미래 가치 있는 거는요. 안 팔아요. 아. 10년, 20년, 30년 쭉 가지고 가는 것. 미래 가치 없는 거는 뭐 2, 3년만 해도 잘못 투자했다라고 판단이 들면은 파는 것도 있어요. 재벌들은 여러 개의 부동산을 가지고서 이거를 뭐 애지중지하지는 않아요. 미래 가치가 없다라고 판단이 들면은 바로 처분을 하는데 재벌이 아닌 사람들은 그걸 천년만년 가지고 있으려고 하는 거죠. 이건 물려받았으니까 이건 가져가자. 물려주자 이거죠. 근데 그 땅을 물려받았다라고 해서 그거를 내 자식에게, 손주에게 이렇게 물려준다라고 했을 때 5대주 할머니한테 물려받았다? 근데 5대주 할머니 이름도 기억할까요? 5대주 할머니가 조상 정도 될까요? 조상의 개념도 아니고요. 그때 이제 민족의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물려준 거는 네 대에서 네가 잘 써라. 잘 자산관리해라 라고 물려주신 걸로 인식을 해야 되는데 재벌들은 이렇게 인식을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재벌이 아닌 사람들은 이거를 물려줘야 되는 걸 나도 물려받았으니까 그대로 물려줘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네, 이렇게
고준석 대표님과 함께 부동산 재벌들의 투자 포인트 한번 살펴봤는데요. 댓글과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요. 지금까지 복덕방 기자들의 신수정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